네, 1월 20일 금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스탁벅스가 오늘도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옷장 레시피 저희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그래도 뭐 글로벌 증시보다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네. 보이는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네. 요즘 시장은 아, 요즘 집 밖은 완전 추워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잔 드시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시장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도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미국 증시도 뭐 1%대 하락세를 나타냈고 유럽도 간만에 좀 많이 빠졌어요. 유럽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 이후에 워낙 좀 가파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오전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코스닥이 지금 0.5%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제 장 끝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오늘 코스닥 지수 720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종가를 제가 예측을 좀 해보면 한 722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가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가는 시장이에요. 그야말로 뭐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하면서 거의 뭐 수급이 다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냥 신고가를 치면서 급등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좀 집중해야 되는 섹터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좀 푸셔야 되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리뷰해드리는 종목들이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안에서 설 연휴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갈지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720포인트까지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레시피도 뭐 코스닥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담아봐야 될지 오후장 레시피 네. 한번 짜봐주실까요? 오후장 레시피 제가 또 명언을 좀 준비해왔어요. 아무래도 설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싱숭생숭 하시고 맞아요. 이게 약간 좀 파장 분위기가 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저는 항상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연휴 이후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FOMC 회의 진행될 텐데 지금 뭐 FOMC 회의에 대해서도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코멘트를 내놓고 있어서 긴축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약간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건데 네. 2월 FOMC 회의 때는 그냥 25BP 금리 올리고 끝날 거거든요. 50BP 얘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현실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도 어차피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줄 전략으로 제시해 드릴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네. 배가 새는 걸 알았다면 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읽어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배가 새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땜질을 해요. 그죠, 물 퍼내고. 구멍을 막으려고 막 물 퍼내고 구멍에 땜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배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디가 움직이는지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손실나 있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뻔히 보고도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장 좀 큰 고민이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매수를 못하는 것까지만 하셔도 괜찮은데 대부분 지금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내가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시면서 있죠. 계속 땜질을 해요. 그 땜질을 한다는 건 우리 증시에서 비교를 해보면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물타기 하는데 빠지는 종목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밀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막 한두 달 만에 100%, 200%씩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아무리 땜질을 해도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배가 새는 걸 알았다면 이걸 땜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바꾸셔야 된다.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장에 안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빨리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내가 포지션을 바꾸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또 유명한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명언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시면서 오늘 오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네. 갖고 있는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고 와, 이 종목은 진짜 지금 시장하고는 좀 안 맞는 종목인 것 같다. 우리가
보통 좀 냉정하게 내 계좌를 쳐다보면 그래도 좀 객관화가 되거든요. 아, 이 종목은 정말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많이 좀 빗나가 있는 것 같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그 종목을 한두 개라도 좀 정리하셔가지고 배를 좀 갈아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설 연휴 앞두고 거래가 상당히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럴 때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잘 바꿔놓으셨다가 연휴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좀 대비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장 레시피 이렇게 배를 바꿔라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좀 바꿔 타볼 만한 종목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준비해 오신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대 두 가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13일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바이브 컴퍼니부터 한번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편입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계속 보유하는 거죠. 이 종목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딱 일주일 만에 반올림해서 거의 30%. 맞아요. 고점 대비하면 28% 정도 수익이니까 약 3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추세가 너무 지금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고점이 계속 좀 높아지는 전형적인 지금 상승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이 아니어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대안주들을 좀 찾아드리고 있죠. 어제 그리고 제가 MP라는 종목을 리뷰해드렸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하락세가 좀 깊게 나왔는데 오늘 MP도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또 하드웨어 관련해서 애플이 이제 MR 기기 2월 달부터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납품을 또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수급이 분명히 좀 쏠려 있는 건 분명해요. 코스피도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 별로 없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몇몇 종목들 쪽으로 계속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좀 한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워낙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고 새로운 테마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쪽 섹터의 이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후속주 중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 중에요. 로보로보라는 종목 있잖아요.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세가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거래가 이제 딱 줄어들면서 고가권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딱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은 5일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올라가고 또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 기가 계속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후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는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2,400원대에 저희가 편입을 했었는데 벌써 오늘도 10% 지금 넘게 급등하면서 5만 원대를 돌파했거든요. 네. 무려 100% 넘는 142%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은 진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신규 매수는 어려워요. 솔트룩스라든지 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는 어렵고 제가 지금 고점 대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오늘 고가가 54,200원이니까 수익률이 지금 142%거든요. 12월 16일 날 이제 편입을 했으니까 12월 16일이면 요때거든요, 요때. 요때 편입을 하고 나서 약 한 달 만에 지금 142%가 이제 수익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12월 달 중순, 12월 말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00% 넘어가고 있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이런 종목들이 끝이 없는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제 고점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그냥 익절가만 잡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뭐 이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중간중간에 어차피 손바뀜이 좀 되면서 또 다른 이제 단기 수급들이 들어가고 단기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이 연출이 되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뭐 무슨 동영상 AI가 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KT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뭐 SKT도 지금 챗봇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가 되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종목들이 5일선을 아주 강하게 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좀 시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어쨌든 후속주 좀 준비해왔거든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누르메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익절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좀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네. 공개하는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종목 땜질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좀 배를 바꿔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바꿔 타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제가 안 오른 걸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항상 이게 점심시간에 종목들이 시세가 붙어버리니까 아, 요즘 점심시간에... 이 종목도 제가 가격 전략은 좀 수정할 테니까 자막 네.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일단 현재가 4,350원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2주 동안에 쉬지 않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종목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지금 완전 구석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어떤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회사냐면 뉴로메카, 요즘에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뉴로메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이 이제 로봇 물류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게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요 로봇 물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KMAS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해서 실제 우리 국내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과 같은 이런 이제 물류 기업들, 물류 창고에 실제로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들이 시료를 이제 분배하거나 혹은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한 이제 자동화 솔루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코닉 오토메이션에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양극재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반도체도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반도체의 성격을 띠는지 검사를 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닉 오토메이션 양극재를 만들어 놓고 양극재의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거기서 통과한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로 납품을 하게 되겠죠.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지고 폐 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코너 오토메이션의 어떤 검사 장비는 폐 배터리 시장하고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결정적으로 오늘 새롭게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이 강하게 좀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는 이유가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K 배터리 3사가 미국 배터리 공정에 자동화 공정을 이제 도입하는데 무려 3,500억 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제가 사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라고 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 온 이렇게 이제 3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장들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공정에 3조 5천억 원을 무려 이제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1등이고요. 전 세계 이제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점유율 3등. 그 다음에 5등, 6등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들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 얼마나 이제 지금 자동화 장비, 검사 장비에 이제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1조 7,700억. 그 다음에 SK 온이 1조 5천억 원. 삼성 SDI가 2,400억 원. 을 투자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협동 로봇이 가는 거고 자동화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증시에 부는 이 로봇 열풍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고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동화 공정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공정과 관련해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닉 오토메이션이니까 사실 이 종목은 시장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작년에는 거의 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요 회사는 이제 8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죠. 요때 이제 급등을 한 이유가 삼성이 또 무인 공장 만든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됐고 2차전지 기업들이 어떤 배터리 설비 투자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저점이 4,000원 자리에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충분히 만들고 올라가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 은 비교적 좀 낮은 위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K배터리 투자 확대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코닉 오토메이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체크 잘 해보시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로봇 인공지능 빼면 남아있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요?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그저께 한 이틀 정도 약간 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틀 전에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차익 매물을 조금 맞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한 이틀간의 이제 흐름이었고 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일단 기술적인 위치가 너무 낮다.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차트 열어보면 웬만하면 바닥에서 막 50% 100%씩 맞아요.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거꾸로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뭐 한 5분의 1 토막씩 나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되 메타버스도 올해 상반기 안에 분명히 아주 강한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ETF도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후속주들까지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관련된 종목들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기가 아주 좀 좋은 섹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많은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VFX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21,350원 현재가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년에 이 자이언트 스텝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미국 연준이 연이어서 3번, 4번 연속으로 막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바람에 시장도 너무 안 좋았고 자이언트 스텝 주가도 안 좋았어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 뭐 로봇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작년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뭐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정도 날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바야흐로 이제 2021년 8월 달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즈음이었거든요. 2021년 하반기는 그야말로 이제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VFX 관련된 종목들, 뭐 덱스터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뭐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이제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그 당시 때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P2E 게임도 막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ETF들이 메타버스 ETF를 상당히 많이 설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편입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됐었다가 아무래도 단순 테마로 올라갔었고 또 유동성 장세에 유동성의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휴유증이 좀 심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아주 큰 좀 아픔을 안겨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하는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일단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MR기기, XR기기 이런 것들을 지금 연이어 출시하게 될 거고 하드웨어 기기가 이제 하나씩 출시되기 시작하면
관련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가 제작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감지하고 주가가 저는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VFX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뭐 덱서도 오늘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보시면은 주가의 위치가 저기 아래에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영화 제작 편수가 거의 한 4편 가까이 있고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다. 버추얼 휴먼도 활동 영역을 좀 넓히면서 광범위한 이제 상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전고점을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페셜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설 연휴 잘 보내시라고 한 말씀. 뭐 연휴가 좀 짧지만 즐거운 연휴 가족분들과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 저는 또 수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의 달달한 수익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